안녕하십니까. 스토건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장마, 오늘은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금댐 방류를 시작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죠. 관련 속보 전해드리면서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요. 저희도 또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니까요. 자, 그제와 어제 장맛비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4명이 실종했고요. 200여 명의 이재민 대피자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이 기간에 300mm의 물폭탄 쏟아져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늘도 장마전선은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 피해 중에 또 자동차 침수 피해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마철에 신경 써야 할 자동차 관리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전문가와 알아봅니다. 자, 울산에서 300km나 떨어진 경기 지역에서도 어제 지진이 감지됐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어젯밤 8시 33분경이었죠. 울산에서 동쪽으로 52km 정도 떨어진 바다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울산과 대구, 경주 지역 시민들은 강한 흔들림 느꼈고요. 이 지역 영화관의 영화 상영이 갑자기 끊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도 건물과 탁자 위 물건이 흔들렸다는 식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라서 콘크리트 고층 건물이 많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당장 학교 운동장 같은 공터로 대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건물 더미에 깔리기 전에 미리 대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탁이나 교실, 책상 밑에 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터로 대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또 유사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s Long As You Love Me 준비했고요. 스토컨 투데이 출발합니다. 차 보러 오셨어요? 쉐보레 전시장 방문했다? 아파카라발! 코타키나발루 방문했다! 쉐보레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매주 5분 추첨을 통해 코타키나발루 2인 여행권을,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최종별 특별 할인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7, 8월 두 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마철 신경 써야 할 자동차 관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지역에도 그 비가 많이 내렸나요? 예, 많이 왔죠.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중부지방이죠? 예, 맞습니다. 그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대전 지역에는 일부 하천이 예. 이렇게 뭐 다리 위까지 거의 범람할 정도로 많이 와서 경고도 많이 했었고요. 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은 대전이지만 그 출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강원도 지역으로 왔거든요. 어제 아, 강원도도 비 많이 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가는 곳마다 비를 몰고 다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요. 예. 근데 이제 뭐 이게 시간당 2, 30mm 정도 내리다 보면은 거의 와이퍼를 아무리 작동을 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결국 상당히 많이 좀 걱정이 되고, 저도 운전 경력 30년인데도 뭐 이 정도로 비가 내리면요. 정말 답이 없고 긴장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이 자동차를 그런 상황에서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자, 빗길 운전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주의한 것은 일단은 타이어 마모도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타이어 마모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법적으로 마모 한계가 1.6mm 이상이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수막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1.6mm가 넘어가면. 예. 결국 뭐 2mm, 3mm 정도 되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예. 실제 수막 현상 같은 경우는 타이어 트레드 남은 깊이보다 물이 좀 더 많이 고여서 흐를 경우에 고속으로 주행하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 교수님, 그 수막 현상이 뭐예요? 정확하게. 예, 수막 현상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예. 물 위에 살짝 떠서 예. 떠가지고 수상스키처럼 쭉 미끄러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F1 경주를 보면 네. 타이어가 완전히 밋밋하게 탄탄한 걸로 보일 거예요. 고리나 홈이 하나도 없는 게 F1 경주의 주로서. 그렇죠. 그 왜냐하면 접지 면적이 넓을수록 접지력도 좋아지고 제동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넓은 면적을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예.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동차가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눌려서 좌우로 다 빠져나갈 거로 생각되지만 예. 고속으로 질주하다 보면요. 실제 차가 살짝 뜨면서 타이어 바닥면에 물이 좌우로 미쳐 빠져나가지 못하고 약간 얇은 두께나마 이렇게 막이 형성이 됩니다. 아, 그럼 바퀴가 헛돌겠네요. 그렇죠. 헛돌고 예. 그게 약간 떠 있는 거죠. 예. 결국 우리가 이제 그 뭐 어떤 비닐봉지 같은 걸 가지고 큰 장판지 같은 걸 가지고 멀리서 막 달려오다가 빗길에서 만일에 배를 깔고 쫙 움직이면 쫙 밀리는 그런 느낌처럼요. 어허. 결국은 이게 약간 떠가지고 수상스킵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물이 막이 형성됐다 해서 수막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차적으로는 고속주행을 안 하는 게 좋겠군요. 당연하죠. 고속주행 시에는 이게 거의 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 특히 타이어에 보면 각종 홈이 파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홈들은 물을 뒤로 배수해서 빼내라고 파져 있는 건데 그런 홈들이 많이 닳아서 없어지면 이제 배수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어. 물이 뒤로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마모가 많이 된 타이어는 낮은 속도에서 수막 현상이 발생하고요. 예. 그다음에 타이어 트레드가 2, 3mm 넉넉히 남아있으면 수막 현상이 없는 게 아니고요. 고속 주행 시에는 수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2에서 3mm 정도 예, 그 예. 두께가. 그렇게 남아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그 홈에, 바퀴 홈에 끼워보면은, 예. 그, 이순신 장군인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예. 그 모자가 사라지는 예. 정도, 그 정도 깊이면은 이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 깊이 남아있어야 안전한 거고, 혹시 모자가 완전하게 다 보이면, 예. 이게 법적으로 위험하다. 이제 이건데 요 부분이 이제 1.6mm가 넘냐, 안 넘냐, 이런 기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어찌됐건 그게 홈이 좀 깊이 남아있어도 고속주행 시에는 소용없다. 이거, 참. 예,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고속주행 시에는 소용없기 때문에 반드시 감속 운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 그리고 이 수막 현상과 별개로 또 침수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좀 궁금한 게 물 웅덩이가 있잖아요. 예. 자동차가 물 웅덩이를 지나갈 때 그냥 일반적인 웅덩이는 우리가 지나가지만 좀 예. 깊은 웅덩이를 지나간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상태가 돼야 내 차가 침수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실제 그 본네트 말고 이제 범퍼 살짝 잠기는 정도만 돼도 이게 침수됐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아, 네. 차가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 특히 요즘 이제 자동차들은 주행 성능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앞 범퍼 같은 게 그 어떤 형태가 에어로다이나믹 형태로 여러 가지가 좀 변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물이 튀면서 라디에이터나 엔진 룸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바퀴 절반 이상 빠지는 경우는요. 가능하면 그 부분으로 지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바퀴 절반 이상 범퍼까지. 그렇죠. 혹시 예, 이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 하면은 속도를 좀 줄이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빨리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차가 고속으로 빨리 지나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퍼를 통해 가지고 본네트 쪽으로 엔진 룸으로 물이 넘쳐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더서히 지나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나가다가 중간에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걱정이 돼서 멈칫할 경우에는요. 예. 머플러 쪽으로 물이 다시 역류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머플러면은 그 뒤에 그렇죠. 배기구 같은 걸 말씀하시는 예, 배기구로 거죠? 배기구로 말하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속으로 지나가는데 물 웅덩이에 진입했을 때는 끝까지 안전하게 정차 없이 일정한 속도로 한 번에 지나간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멈추면 어떡합니까? 멈추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멈추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만일에 예.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예. 이렇게 시동이 꺼질 때는 제시동을 걸지 말고요. 혹시나 이게 어떤 전기장치 이상이나 물이 엔진룸에 들어가서 시동이 꺼졌을 경우에 제시동을 걸 경우에는 어떤 각종 부품이나 엔진룸에 손상이 갈 수 있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를 지나가다 시동이 꺼졌다. 제시동은 절대 금지하고 이제 예. 견인조 주위의 주변 부품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렇게 좀 정비를 받아야 됩니다. 아, 견인을 일단 받아야 되는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예예 예, 맞습니다. 군안차가 예. 출동해서 견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물이 불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는 대피해야겠죠. 예, 당연히 물이 불어나는 예. 상황에는 뭐 지체 없이 대피해야 되는데 예, 예. 사람들도 이제 그 하천 같은 데 건너다가 우리가 늘 보면은 이제 그 장마철에 보면은 계곡에 놀러 갔다가 사람들 구조되는 거 보면요. 예. 우리 생각에는 뭐 허벅지 정도까지 물이 차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물살이 상당히 심한 경우에는 무릎 이상의 높이만 돼도 사람이 그 무게중심을 잡기가 힘들고 알겠습니다. 쉽게 물에 휩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 제가 궁금한 게 최근에는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 전기차도 예. 많이 다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제 일반 자동차는 전기 단자가 침수 어떤 물에 잠겨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전기차 예. 자체는 이거 좀 어떻게 예. 됩니까? 그 물 웅덩이에 빠지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죠.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완전히 쉴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방수 처리를 하고 완벽하게 합니다. 합니다만 예. 일단은 그 자동차의 전체 배터리라는 게 그 현재는 시트 밑에 바닥에 주로 많이 깔려 있거든요. 아, 바닥에 주로 있어요? 예예예. 예, 예. 배터리들이 차량 차체 바닥에 쭉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 실제 뭐 일반적으로 바퀴 정도 빠졌을 때 엔진 같은 자동차는 실내로 물이 좀 들어오더라도 안에를 청소해내거나 씻어내거나 하면 엔진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은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쪽이 차체 하부에 깔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실제 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리 방수 처리했어도 부식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일단 부식이 발생하게 되면 전기적인 어떤 전연성도 틀려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다 더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또 전기차 예. 모시는 분들 각별히 또 정비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차량이나 예. 뭐 전기차량이나 어떤 빗길에 운전 전 내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운전 전에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은요.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어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와이퍼입니다. 빗길에서 이제 와이퍼가 시야 확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진흙탕이나 흙탕물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워시액도 충분한지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여분으로 한 통 정도를 더 가지고 다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운전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조금씩 중간중간 나눠밟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튀면서 웅덩이를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브레이크가 젖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밟아주면서 물을 말려줘야 되는데 당연히 후미에 차량이 있는지 안전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 보다 중요한 것은 전조등을 비 오는 날에는 주간에도 반드시 켜는 게 본인 차량의 위치 확인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브레이크 등이나 전조등, 비상등이 잘 들어오는지 유무를 주차장에서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하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 운전 중간중간에 그 이제 고속도로 같은데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대개 이제 커브길에서 안쪽 노선을 타거든요. 예. 안쪽으로 좀 더 짧은 거리들. 근데 그렇게 안쪽은 주로 이제 그쪽 부분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물 웅덩이 같은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한쪽 바퀴만 살짝 물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그 물에 잠긴다고 하다 보면 그쪽이 저항이 커져가지고 핸들이 급격히 흔들리는 경우가 저도 몇 번 경험했거든요. 1차선에서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차선이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에서는 예. 평소와 다르게 한 손으로 여유 있게 운전하시던 분들도 두 손으로 꼭 핸들을 붙들고 운전하시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어제 방송하면서 그 장마 피해 상황 실시간으로 문자를 받았었는데 예. 거기서도 이 전조등 대한 이야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이런 현상들 많이들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방송 중에 1591번님이 그 전기차인데 그 요즘 하이브리드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문자 예, 예.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 예, 예. 그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휘발유나 어떤 경유차로 움직이다가 일정 수준에서 그렇죠. 또 전기차로 전환되는 하이브리드 차 예, 예, 예. 이런 경우도 아까 전기차와 비슷한 관점에서 주의를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예, 실제 뭐 그 자동차라는 것은 각종 상황에서 안전하게 테스트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예. 실제 지금 정도 요즘 나온 이제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 같은 게 이제 막 출시된 시점이거든요. 예. 그 정도로 좀 과도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군요. 실제 뭐 자동차 바퀴가 완전히 잠기는 지역은 이미 뭐 어떤 차종이든 피해야 되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운전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마철 지나고 나면은 이제 중고차 예. 구입하려는 분들이 약간 꺼림칙할 것 같아요. 침수된 예. 차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 것 같은데 중고차 고를 때 침수 피해 입은 차인지 아닌지 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 일단은 안전벨트를 평소 당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안 빠질 때까지 끝까지 당겨보면요. 예. 침수된 차량도 당연히 깨끗이 세척을 하고 세척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텐데 자동차 내부 구석구석까지는 분명히 세척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보면은 진흙이나 이런 물때가 보이는 수가 있고 변색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침수차일 확률이 100%고요. 그다음에 시거잭 같은 부분, 틈새 부분을 빼가지고 그 부분에 면봉으로 문질러보면 녹이 묻어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렵지만 차량의 시트를 걷어내서 바닥을 한번 살펴보고 예전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 있는 것처럼 트렁크 뒷부분을 열어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요. 차체의 가장 낮은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겉에는 우리가 그 방청 처리가 되어 있지만 내부 부품 같은 경우 방청 처리가 안 됐을 때 물이 나오면 녹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면 침수 차량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짧은 시간 굉장히 중요한 자동차 관련 정보들 알려주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이호근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자, 임진강 상류 북한 쪽에 황강댐이 있죠. 황강댐이 이제 방류를 시작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쪽에는 필승교 군남댐에서 이를 감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방류가 언제쯤부터 시작된 것이냐 이런 관련 속보들 전해졌었거든요. 연천군이 이 지역인데, 연천군에서는 군으로부터 7시 한 40분쯤에 연락이 왔고, 6시 16분쯤으로 상부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상부가 뭐 군 쪽인지 어딘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6시경으로 지금 전달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안전처가 입장을 방금 내놨는데요. 이건 방류량에 따라서 그 어느 시간부터 몇 시부터 방류가 시작됐는지는 유동적이다. 아직 확정할 수는 없다. 특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방류량에 따라서 그 시작 시간은 유동적이다. 이런 입장을 국민안전처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비가 더 내릴지도 변수다. 이런 내용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저는 수도권 행정 탐방하러 떠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오늘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이무진 캠퍼스타운 조선당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시 예. 캠퍼스타운 추진단장 임우진입니다. 예, 캠퍼스타운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추진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청취자 여러분은 갖고 서울에 대학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무려 글쎄요. 52개 대학이 있고요. 예. 65만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제 서울의 지하철역 중에서 대학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개 있을까요? 여러 곳이겠죠. 31개입니다. 31곳이요? 예예. 예. 이처럼 대학은 이제 지역의 핵심 시설인 동시에 지역의 명소지요. 또한 이제 대학에는 교육 연구를 위한 수많은 건축물이 있고요. 인적, 지적, 문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핵심 자원이고요. 하지만 대학은 대학 안에서만 대규모 기숙사를 건축하거나 상업시설들을 건축해서 지역 주민과 갈등도 빚고 있습니다. 예. 예. 이에 비해서 이제 청년은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고 주거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청년 인구도 감소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화두인 청년의 문제가 대학가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지요. 이러므로 인해서 당연히 옛날 낭만이 넘치는 대학 문화도 사라졌고요. 예. 이에 서울시는 이제 대학과 함께 대학의 많은 자원을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배경입니다. 뭐 이런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그걸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이제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 지금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합니까? 예. 서울시는 이제 그 수년간 고민해서 이제 캠프타운 계획을 만들었고요. 지난 3월부터 이제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52개 대학 전체를 방문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캠프타운 계획에서 설명을 드리고 대학의 이제 고민도 들으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똑같이 서울시와 똑같이 청년의 일자리 문제, 청년의 주거 문제, 지역 갈등 문제 등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대학에서 52개 대학 중에 이제 47개 대학이 캠프스타운 계획에 참여할 교수님들을 추천하는 등 90% 대학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우선 사업으로 이제 고려대를 중심으로 안암동 그 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2개 대학 중에 47개 대학이 캠퍼스 타운 계획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핵심이 뭔지 궁금해요. 뭐 창업 육성이 핵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캠퍼스 타운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려주시죠. 캠퍼스 타운은 이제 그 창업 육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 젊은 청년들이 대학 시절부터 이제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과 곳곳에 창업 지원 센터를 건립도 하고 운영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학교 바깥에 공간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창업 센터를 건립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전문 인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창업 센터를 운영을 하고 서울시는 이제 기반 시설 조성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학가 보게 되면 허름한 빈 점포나 허름한 반 지하 공간 등이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해서 소규모 창업 공간도 제공하고 운영은 이제 대학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서울시가 꿈꾸는 거는 이제 스티브 잡스처럼 청년들이 창업을 꿈꿀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예. 이제 운영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또 서울시에 많은 갖고 창업 관련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대학과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창업이 핵심이군요, 핵심. 예, 그렇습니다. 예, 창업을 예.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 스티브 잡스가 창고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차고진가요? 거기서부터 예. 이제 창업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캠퍼스 타운에서 한번 마련해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캠퍼스 타운 조성 이무진 단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 오늘도 한번 신나게 배워보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문정아입니다. 어제 저희가 동대문, 광화문, 그리고 명동 배웠어요. 네. 네. 자,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네. 자, 동대문은 중국어로? 똥, 따먼. 네. 조금 더 과감하게. 똥, 따먼. 똥, 따먼. 그렇죠. 그 다음에 광화문은요? 광화문. 맞아요. 광화문. 그리고 명동은? 명동은? 밍동. 맞아요. 밍동. 밍동. 네.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좀 거진억한, 뭐 중국에 비하면 그렇게 막 넓고 막 화려하진 않지만, 네. 우리 한국적인 어떤 정서가 서려 있는 삼청동. 어때요? 삼청동 좋죠. 삼청동. 요즘에 중국 분들이 삼청동도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북촌도 많이 찾고요. 그래서 오늘은 삼청동 북촌 한번 배워보고요. 좋습니다. 서촌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삼청동은 중국어로 산칭동. 산칭동. 한 번 더. 산칭동. 산칭동. 네. 산은 숫자 3. 1, 2, 3 할 때의 산이고요. 네. 청자는 삼수변의 청자. 요거를 칭이라고 발음하고요. 청계천 할 때 나왔죠. 청계천 할 때 칭. 맞아요. 그다음에 똥은 동을 뜻하죠. 똥. 똥. 네, 네, 그래서 한 번 더. 산칭동. 산칭동. 북촌은 北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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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北는 북쪽을 나타내는 동서남북 할 때 북자고요. 네. 춘은 마을을 뜻하는 단어 춘입니다. 춘. 네, 그래서 北村. 네. 네.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베이는 아래로 훅 발음을 많이 내려주시고. 베이. 네. 추는 소름으로 길게 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서촌. 서촌도 네. 많이들 가잖아요. 맞아요. 서쪽 할 때의 그 서자를 중국어로는 시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수박 할 때 시과 배웠었죠. 네네네. 서쪽에서 네. 과일이 넘어왔다. 맞아요. 그래서 시과. 시과 할 때의 수박. 그. 네, 수박할 때, 시과 할 때, 시자를 써서, 시가 서. 그 다음에, 네. 마을 촌자는 춘. 그래서, 시춘. 시춘. 한 번 더, 시춘. 시춘. 네. 서촌이고요. 서촌. 매춘. 북촌입니다. 네, 삼청동은 산칭동. 이었습니다. 삼청동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짜이젠.
자, 0255번님, 아, 오늘은 춘, 제대로 배웠네요. 시, 춘, 서촌. 아, 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맛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0255번님. 다음 기회 중국어,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있으실 때 언제든지 문자 넣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의 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보내주세요.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활짝 열려있거든요.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들, 건의사항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팍팍 불어넣어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Guns and Roses의 Sweet Child O' Mine 잠시 듣고 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출입하는 YTN 김학무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자, 경기도 교육청 발 소식이네요.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야자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 교육청이 최근 그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그 야자를 그 없애겠다는 겁니다. 예. 그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그 정규 수업 후에 그 학교, 학원에 가는 학생들은 학원에 가고 또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 야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도교육청은 그 이 예. 야자가 별 효율이 없고 그 교사들을 그 힘들게 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도교육청은 그 야자를 폐지하고 대신 학생들에게 대학교의 그 프로그램을 그 맛보게 하는 그 예비 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 그 도교육청은 그 일단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그 폐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하지만 그 도교육청이 그 추진하는 정책을 일선 학교가 따르지게 않기는 거 어려우니까 사실상 도교육청 방침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저희도 이 내용, 민선 얘기 교육감 취임 2주년 맞아서 특별 기획 인터뷰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지금 계획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좀 뜨겁게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 학생들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학원에 가는 대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있는데 예. 그 이를 그 일률적으로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무엇보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미리 사전 설명회나 토론회가 그 또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 일부 학부모들은 경기도의 학력이 전국에서 평균보다 낮은데도 야자를 없앤다는 건 교육열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따라서 좋은 대학을 선호하는 우리 현실을 그 좀 도외시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에 따라서 그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등 그 일부 교육 관련 단체에서 그 야자 폐지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도교육청도 최근 그 이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 토론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그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건 어떻게 흘러가나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경기도의 서해안 일대에 경기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곳에 에코 뮤지엄, 뭐 우리말로 하면 뭐 환경 박물관 뭐 이런 격이 되겠네요. 이런 에코 뮤지엄이 조성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만은 경기도의 그 화성시와 안산시, 시흥시 일대 그 서해안을 말합니다. 예. 그 경기도는 이곳에 생태와 역사, 또 예술이 어우러진 박물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를 위해서 내일 각 지자체장이 그 모여서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 이들 지자체는 이곳에 존재하는 생태와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이 일대를 교육의 장과 체험 관광지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 2018년까지 71억 원을 그 투입하게 됩니다. 예. 그 이 사업비는 박물관 건물 같은 걸 그 짓는 게 아니라 예술 프로젝트와 생태 예술 체험 교육, 투어 프로그램 등을 그 활성화하는 데 투입됩니다. 그렇군요. 관련 지자체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될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우선 그 경기도는 그 경기만 일대에 가볼 만한 곳 100곳을 선정하고
또 이를 관광상품화해서 그 알리는 데 주력합니다. 또 이곳에 있는 그 선감학원을 역사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게 됩니다. 안산시는 대부 면사무소에 그 에코뮤지엄 거점센터를 마련하고 그 마을 축제 시범 사업이나 거리 정비, 해설길 정비와 명소화 사업, 대부도 생태마을 조성, 누에섬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을 맡게 됩니다. 예. 그 화성시는 제부도를 정비해서 그 명소로 꾸미고 또 그 매향리 평화생태 콘텐츠 발굴과 스토리텔링 개발에 나서고 시흥시는 갯골생태공원 생태예술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또 그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 운영 등을 그 추진하게 됩니다. 예. 아, 경기도의 그 이들시는 2018년까지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에코뮤지엄 관련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 마이클 볼튼의 환상적인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Go the distance.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